1980년 5.18 당시 조국의 참상을 전해 듣고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파독 광부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 살았던 파란 눈의 목격자들도 다시 광주를 찾아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파독 광부 이종현 씨는 옛 상무대 영창의 한 전시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먼 이국에서 5.18의 참상을 알리는 힌츠페터의 보도를 접한 뒤 자신이 만들었던 선전물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걸 내가 쭉 보는데 정말 참 처참한 광경이었죠.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죠. 함께 5.18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모은 윤은섭 씨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파독 광부와 학생 등 천여 명의 교민들은 80년 5월 광주의 소식을 듣고 5월 30일 신군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5월 광주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인 헌트리 목사와 피터슨 목사의 부인도 광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선교사로 광주에 왔던 헌트리 목사와 피터슨 목사는 80년 5월부터 타계할 때까지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My husband spoke excellent Korean, and he could translate for these reporters who were going into the city and asking people, trying to find out what had happened. My husband died in 2015. He had Alzheimer's, and he couldn't remember our names, but he kept saying, we have to save the children. We have to save the children. 이들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의 참상이 전해진 5.18. 하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